통합으로 산업대교가 주관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인 유튜브 이종우 웹툰스쿨의 오랜만에 롱터뷰입니다. 그만 토크를 스킵하시려면 10분부터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만화가 이종범입니다. 안녕하세요. 홍란지입니다. 잘 지내셨지요? 네, 잘 지냈습니다. 추석이 지나갔는데. 네, 추석 연휴 너무 짧았어요. 아, 짧았죠. 그죠? 네, 저는 진짜 사실 짧았어요. 당일날 하루 외에는 원고를 하느라고. 아. 평소 추석 때 거의 그랬어요. 설날 추석 다 당일날이야 뭐 아, 뭐라 그럴까? 대한국인의 도리로서 양가를 가지만 그 외에는 웹툰 작가니까. 그러시구나. 네. 뭐, 보통 연휴 때의 그 루틴은 어떻게 되세요, 루틴? 저는 연휴가 이번 같은 경우 그러니까 3일이라고 쳤을 때 가운데 날이 진짜 추석이고 네. 그 앞뒤로 해서 쉬잖아요. 그쵸. 그러면 쉬나요? 네. 그러면 시작하는 날 친정을 가서 추석을 세고 그 다음 날 와서 그러니까 3일째 되는 날 집으로 돌아오거나 혹은 치댁을 가요. 보통 마지막 날 이렇게 껍데기만 돼가지고 오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러니까 저는 좀 약간 순서가 바뀌었는데 반대... 왜냐하면 저희 시댁에서는 차례를 지내지 않으세요. 네네. 종교 때문에. 네네. 굉장히 간소화하시고 음식 하시는 것도 되게 귀찮아하셔서. 진정한 의미의 차례가 최고의 간소화인데 사실 우리나라는 진정한 그쵸, 차례를 하진 않잖아요. 네, 네. 그 큰 댁도 아니시고. 그럼, 근데 네. 대신에 친정에서는 큰 집이니까 음식도 하시고 일손도 부족하고 차례를 네네네. 지내고 이런 명절 풍습이 남아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아이들이 좀 심심해 하거든요. 연휴 때 놀아주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풍습을 즐기는 곳에 딱 던져놓으면 아~ 뭐라도 하니까. 네. 명절 방목. 네네네. 그렇게 하게 돼서 좀 친정에 빨리 가죠. 명절 때 되면은 여러분 요즘 들으시는 분들이 팟캐스트를 듣건 유튜브를 보건 TV를 보건 명절에 관련된 수많은 담론을 듣게 되잖아요. 네. 비슷한 얘기들입니다. 전통적인 거지만 싫다. 너무 피곤하다. 명절 왜 누가 만들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맞아요. 되게 슬픈 얘기죠. 슬슬 피곤해지는 것 같아요. 아예 좋은 순기능도 분명히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껏 진짜 이 나이 먹도록 명절이 싫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오, 진짜? 네, 정말 명절이 싫은 적이 정말 없어서 말을 이렇게 잘 통하지가 않거나 그러니까 저 이러고 있는 얘기를 하면 다들 뭐야 뭐 이런 식으로 뭐야? 반응이 되니까 뭐야? 그래서 얘 내색을 한 적이 없는데 내색을 했네. 근데 이거는 되게 불문율이었는데 그러니까 너 혼자 행복해서 좋냐 뭐 이런 네 약간 그래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냥 추석 때 되면 뭐, 당연히 만나는 그럼요, 그럼요. 예, 친척들 반갑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가 살면서 네. 거대한 시대의 변화라는 말을 몸으로 느낄 만한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근히 생각하면 명절이 그 가운데 있어요. 저는 네. 이제 결혼하고 나서 문화권과 문화권의 만남을 인류학자적인 이 시선으로 보게 되거든요. 전혀 다른 문화로 살아온 두 집안이 맞아요. 접점에 제가 서 있잖아요. 보통 그 경계에 있는 사람은 이제 바스라지죠. 타노스. 이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양쪽 집안의 문화의 장점을 이렇게 보면서 최대한 저 스스로를 보호해 가면서 장점들을 좀 모으는 쪽으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드디어 처음으로 이제 그 양쪽 집에 1년에 두 번 명절 있잖아요. 한 네, 번은 네. 저희 집 먼저 가고 한 번은 아내 집 먼저 가는 쪽으로 이제 시도를 해서 성공적으로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가가지고 첫 시도가 무사히 끝났고요. 축하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아니 근데 요즘에 제가 걱정되는 게 결혼과 육아 같은 과거에는 누구나 했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 없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약간 비관적인 느낌을 주는 말을 최대한 안 하려고 그래요. 네, 비관적으로 지금 말씀하셨어요? 조심하고 있다. 명절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은 근데 안 하신 분들, 결혼 안 하신 분들이나 네. 애를 안 하신 분들은요, 의외의 곳에서 저렇게 사느니 결혼 안 해, 저렇게 사느니 네. 애 안 나 이런 말을 하기 되게 쉬워요. 맞아, 그래요. 근데 저는 맞아. 약간 야, 결혼하면 좋아랑 결혼하면 힘들어랑 둘 다 안 하려고 안 하는 게 좋은 거 같아요. 그게 현명한 거 같아요. 네, 네. 근데 명절 얘기하다 보니까 해버렸네. 여러분 좋은 것도 싫은 것도 없어요. 다 사는 겁니다. 그냥 그래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합니다. 저는 행복해요. 저는 행복하고요. 그러시겠죠. 근황 없나 또? 또 없나? 네. 저의 근황은 드디어 탄수화물 금지를 해제했습니다.
축하드려요. 근데 요즘 몇 주째 제가 운동과 다이어트 얘기만 해가지고 들으시는 분들 짜증나겠다. 그만해야지 이제. 교수님 오늘 좀 생기 있어 보이시네요. 탄수화물 먹었더니 사람이 달라요. 제가 진짜 밥을 거의 안 먹거든요. 전에는 약간 목에 힘이, 목소리에 힘이 확 빠져 보이셨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공기반 소리반이었죠. 네, 지금은 좀 덜한데요. 다시 예전의 목소리로 좀 온 것 같아요. 활기차 보이시고 기분 좋아 보이시네요. 너무 놀라요. 너무 놀라워요. 석 달 동안은 탄수화물을 안 먹었어요 거의. 그렇게 되면 더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제를 했는데 재밌는 게 탄수화물로부터 벗어났다가 다시 와보니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느낄 수 있어요. 늘 밥을 먹어왔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쵸. 그때는 밥 먹으면 뭔 일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가서 눈으로 확인하죠. 아래를 내려다보면 이제 배에 보이죠. 근데 싹 탄수화물을 빼고 다시 먹었더니 얘네가 진짜 기적적으로 일을 하더라고요. 뭐 뇌에다가 막 그냥 에너지를 뽕뽕 쏘고. 오, 그 느껴지세요? 우와, 신기하다. 한 석 달 안 네. 드셔보시면 느껴집니다. 오. 힘이 나고. 네. 그리고 자비심이 늘어나고. 맞아요. 너그러워지죠. 굉장히 너그러워지고. 명절 전에 탄수화물을 명절 직후에 풀었는데 명절 전에 풀 걸 그랬어. 그리고 그리고 그래서 아무튼 지금 저는 굉장히 몸 상태가 연재 들어가면 곧 안 좋아지겠지만 지금 매우 좋고요. 네, 다행이네요. 저희 근황이 오늘 담당자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와. 연재 때 닥터 프로스트 시즌 4 썸네일로 쓸 이미지를 주십시오. 이야, 멋지다. 겁이 덜컹.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이. 나 좀 있으면 시작이야. 이런 겁이 좀 나면서. 10월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네. 제가 마지막 남은 지혜를 짜내서 10월 몇째 주인지 말을 안 했어요. 독자들에게. 아 진짜요? 여러분 10월에 들어갑니다. 얘기하면서 타자를 치면서도 제가 느꼈어요. 후회할 짓 하고 있다. 그때 가서 11월이라고 할 걸 이러고 분명히 할 텐데. 진짜? 하지만 한순간 정신을 차리고 몇째 주인지 말을 안 했거든요. 결국은 10월 마지막 주에 들어가도 10월이니까. 지금 점점 뒤를 밀리고 있어 마음속에서. 그러고 있고요. 여러분 10월이래요. 네 10월입니다. 10월은 잔인한 달. 그렇네요. 붉은 10월. 레드 옥토버. 말은 살찌고. 그죠? 네? 아무 말을 하시네요? 자, 이제 저희 둘은요. 그 근황 다짜고짜 근황으로 시작했지만 네. 공식적으로 저희가 언급하는 분들이 계시죠, 이제는. 언제나 저희 웹툰 스쿨 채널을 정기적으로 후원해 주고 도와주고 네. 계시는 감사한 두 분, 잔자라자님과 네. 소마에스님 두 분의 도우심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여러분. 저희들의 지속적이고 생산적인 방송을 위해서 언제든지 좋아요 혹은 구독 혹은 유튜브 채널 구독 그리고 팟캐스트엔 정기 후원이라는 게 있고요. 그럼요. 매주 네. 월요일마다 진행되는 유튜브 라이브에서는요. 슈퍼챗과 투네이션 후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하시면 좋고 네. 하시면 저희가 좀 더 힘내서 할 수 있겠지 뭐. 네. 탄수화물 같은 거예요. 그렇네요. 있으면 굉장히 네. 뿜뿜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동훈 교수님 지금 신나셨잖아요. 왜요? 탄수화물 드셔서. 아 정말 신나겠네. 오늘 저녁은 또 뭘 먹지? 이러면서. 아니 행복하게 사시지. 그거 아세요? 행복하세요 지금? 지금 너무 행복한 거지. 담배를, 그러니까 그 3개월 동안 되게. 담배를 끊는 이유는요. 네. 그 다음에 필 한 대를 위해서입니다. 아. 살을 빼는 이유는 그 다이어트 끝나고 나서 먹는 거 한 끼. 정말. 그걸 위해서 한다고요 진짜? 지금부터 계속 행복하겠지 뭐. 아 근데 저 평생 이제는 그 칼로리 통제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작작 처먹자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삶을 시작해버렸기 때문에. 근데 하긴 3개월 동안 고생하셨으니까 그 유지하시는 것도 좋죠. 그렇죠. 이것도 네. 내팽개치면 아깝죠. 그러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주변 만화가 형들은요 되게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얘기하면 3주 안 걸릴 거야 다 이런 식으로 댓글을 쫙 합니다. 그래요? 엄재경 작가님 뭐 강풀 작가님 또 누구 있냐 나쁜 형들 뭐 다 몰려와가지고 곽백수 작가님은 아니었나 다 몰려와가지고 되게 누구 잘 되는 꼴을 못 봐. 근데 그걸 봐서라도 그러면 악착같이 유지하셔야겠네요. 그러니까 내가 두고 보라지 내가 진짜 내가 바디 프로필 사진을 찍고 말 거야. 아씨 그건 좀 누가 보여준대요? 누가 보여준대? 안 보여줘. 좀... 아니 나 혼자 찍고 나 알겠어요. 나 혼자 볼 거예요. 참나만. 근데 확실히 홍쌤은 건강상의 큰 어떤 위기는 저요? 겪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그러게요. 저는 좀 그렇네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거듭 저희 구독, 좋아요 등등등 부탁드리고 정기 후원하시는 두 분 잔자라자님 소마에스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정기 후원자 목록 얘기하는데 시간이 다 갔으면 좋겠네. 자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네 진짜 오랜만이에요. 네, 네. 제가 문득
생각했어요. 이상하다. 왜 롱터뷰 제목을 보고 있는데 굳이 제가 뭐 일부러 무슨 어떤 의향을 갖고 있던 건 아닌데 여성 작가님 게스트를 뵌 지가 좀 오래된 것 같다. 아, 그랬나요? 이게 섭외가 사실은 여러분 저희가 어떤 방향을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저희는 후원이 별로 없어가지고 돈도 없고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가능하신 분들, 선이 닿는 분들을 모시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웹툰 작가 전문가 자문 특집으로 네. LPD 편에 이어서 네. 작가인 작가님 특집을 롱터뷰 기획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어떤 의사 선생님이에요. 네. 성모안과 성모안과를 울산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이정훈 강남 성모안과라고 하려고 그랬죠. 깜짝 놀랐어. 울산 성모안과에 이정훈 선생님이랑 계신데 그분이 웹툰 작가를 제일 많이 만나는 웹툰 작가 아닌 사람이에요. 오. 만화가들보다 더 많이 만날 걸. 오, 네. 그분이 이제 한번 모시고 싶어서 기획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의학 관련돼서 많은 작가님들에게 자문을 하시거든요. 네. 저하고도 되게 친해요. 근데 그분께서 저희 것도 많이 들어주세요. 이거. 아, 다 듣고 감사하셔라. 지금 이거 듣고 있을 거야. 정훈 쌤 듣고 있죠.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조만간 네이버 웹툰에 본격 메디컬 웹툰이 연재가 될 것 같다. 오. 내가 자문을 살짝 했는데. 이야, 멋지다. 근데 이름을 들었는데 제가 아는 작가님인 거예요. 그분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목 듣고 이미 아실 텐데 네네.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제가 만화가가 된 지 10년 그 사이에 중간에 한 달에 건너 끼인 사람이 되게 많아요. 이분의 존재를 제가 진짜 아주 오랫동안 알고 있었지만 네.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하는 건 오히려 처음입니다. 아, 정말요? 오, 신기해라. 자, 오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작품 얘기는 이따가 나중에 또 할 수 있으니까요. 조만간 여러분들을 본격 메디컬 의학 웹툰으로 네이버 웹툰에서 만나게 될 홍비치라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비치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참. 목소리가 정말 좋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확실히 그 확 해상도가 높은 목소리 그쵸? 오랜만이에요. 예, 진짜. 쩌들은 목소리 많이 들었는데 너무 좋네요. 안녕하십니까? 예예. 예. 너무 먼 청강대까지 와주셔서 진심으로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아, 저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영광이었어요. 사실 제가 애청자거든요. 진짜로? 아, 정말요? 그럼요. 아, 정말 아, 그럼요. 이쯤에서 갑자기 그러면 혹시 가장 애정하시는 아니, 애정까지는 아니겠다. 즐겨 들으시는 코너가 있나요? 저는 바로 롱터뷰를.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정말 좋아하는 작가님들이 많이 나오셔가지고 네. 그분들의 그 개인적인 옛날 네. 이야기들도 들을 수 있고 어떻게 만화가가 됐나 이런 사연들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제가 재밌게 봤거든요. 아~ 듣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네. 이 말은 거짓말이 아닌 것 같은 게 아까 잠깐 사담을 나눌 때 그 얘기했어요. 네. 만화가들에서 제일 좋은 게 만화가들 만나는 거라고. 아, 정말요? 네. 그럼요. 그런 분들께는 롱터뷰가 재밌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들으면서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야, 바람직하시다. 제가 만나본 가장 역대 가장 성실하게 준비해 주신 분입니다. 어, 진짜요? 깜짝 놀랐어요. 롱터뷰에 딱 맞는 내용으로 PPT 내용을 다 만들어 주신 거를 미리 보여주셨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굉장히 심히 기대가 되고요. 네. 네, 그러면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라고 너무 하고 싶은데 광고가 없으니까 광고가 없잖아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보죠. 오랜만에 롱터뷰 오늘 홍비치라 작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가님. 근데 네. 궁금한데 예. 오시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한 3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3시간이요? 네, 인천에서 왔거든요. 아이고, 죄송스러워라. 아니, 근데 저 여행 삼아서 마침 어저께 이제 수정하던 거 마감 끝나가지고 네. 아, 네, 감사합니다. 편하게 왔습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천에서 인천까지 어후. 그 작은 글자 차이지만 그러게요. 3시간 차이 니은 하나 차이인데 어마어마하다. 3시간이면 네. 여러분들 이 대화를 나누기 위해 3시간을 달려오신 작가님인데 오늘 귀한 얘기 한번 끌어볼게요. 네. 지금 현재 요즘에 근황 좀 말씀해 주세요. 뭐 하고 지내세요? 아,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본격 메디컬 만화 네. 예, 메스라는 작품을 지금 네이버 준비하고 있고요. 네. 예, 일단은 정식 연재 이제 되게 돼서 지금 세이브 원고 쌓고 있어요. 예. 몇 화 쌓으십니까? 이번에? 이번에 제가 일단은 15화 정도까지는 쌓아야 될 것 같은 게 한 2, 3년 정도는 연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쵸. 예, 지금 최대한 일단 이게 생명줄이기 때문에 그죠 맞아 세이브 15화 예, 이게 아플 때도 써먹고 명절에도 써먹고 아유. 이래야 되기 때문에 네. 최대한 사실 더 많았으면 좋겠지만 또 빨리 들어가는 것이
또 좋아서 일단 맞아요. 네. 맞아요. 15화로 목표로. 네. 네. 제가 일단 목표인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또 네. 빨리 들어가게 되면은 뭐 그쵸, 되는 그쵸. 거고. 그렇죠. 풍년제에 있어서 후렴부잖아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언제나 기승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럼요. 사람 일인데요. 네. 네. 자, 그러면 연재 들어가기 전에 한참 바쁘신 와중에도 와주셨으니까 거두절미하고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동여지도 프로젝트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롱터뷰는 수많은 종류의 웹툰 작가분들이 각자의 길을 찾으시기 위해 찾으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여 작가님들 각자의 지도를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홍비치라 작가님이 현재 네이버 웹툰으로 연재 준비를 하고 계시는 요때까지 네. 온 궤적을 이제 시간 순으로 볼 텐데 네. 언제부터 그런 만화를 접하신 거죠? 저는 사실 진짜 어렸을 때부터 사실 애니메이션을 보잖아요. 네. 그죠. 저는 뭐 두 살 때 쾌골조로 막 이런 거 보고. 두 살이 쾌골조로면 연식이 좀 나오죠. 아, 예, 예.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때 막 쾌골조로랑 결혼할 수 있냐. 뭐 엄마한테. 아, 정말요? 언제 오냐. 막 이러고. 이게 조기교육과는 더 크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본격적으로 아마 만화가 정말 재밌다. 그 느낀 게 저는 세일러문. 아, 네. 네. 저는 딱 그 시대였거든요. 네네. 한참 90년도에 그 일본 애니메이션의 르네상스 시대였죠. 그렇죠. 그때 막 네. 뭐죠? 그 올페스의 창 아니 뭐 베르사유의 장미. 장미. 네. 그거는 조금 더 어렸을 때인가? 그 맞아, 컬러판으로 근데 아마 네. 그때 나와서 저희 엄마는 흑백으로 보셨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예, 어쨌든 그때 뭐 엄청 많았죠. 천사소녀 네티, 네티. 웨딩피치. 아직도 기억나 그 노래. 네. 나 노래가 왜 기억나냐? 네. 카드캡터 체리.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막 엄청 많았죠. 맞아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이런 생각들을 할까? 창의력들이 정말 대단하다. 뭐 그런 생각했고 그때 사실 저는 초삼 때요? 예, 네, 초삼 때 초삼 때 보면서 창의력들이 참 대단한데 왜 이랬다고요? 아유 그, 이제 예, 성장하면서 예. 네.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저는 그게 한국 만화인 줄 알았어요. 그쵸. 네, 그 이름이 다 한국 이름으로 맞아요. 예를 들면 슬램덩크도 강백호 그쵸, 뭐 이러니까 한국에서 정말 대단하다. 나도 꼭 그렇게 돼야 뭐 이런 만화를 재밌는 만화를 그려야지 만들어야지. 네, 네. 만들어야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살짝 잘못 네. 끼워진 첫 단추지만. 그렇긴 하지만 어찌됐건 잘 됐네요. 능가해야죠. 그러니까. 한국 만화 능가해야죠. 아이고. 한국 만화 이미 능가하지 네. 않았나요? 아 그럼요. 묘하게 우리 웹툰 스쿨 최초로 국뽕 분위기가 나 너무 적응 안 되는데 아무튼 네, 뭐. 저 일본 만화 좋아합니다. 네. 아무튼 그 당시 90년대에 그 일본 만화 르네상스 때 만화 사랑이 좀 싹 튀었다라는 느낌이군요. 네네 그때 정말 뭐 그때는 누가 더 세일러문을 제일 잘 그리냐 네. 이거가 이제 좀 그때 드래곤볼 좋아하시잖아요. 저희는 이제 세일러문이나 뭐 이렇게 뭐 웨딩피치나 이런 여전사물. 아 그죠. 네, 여전사물이 굉장히 그때 완전 히트여가지고. 저는 세일러 마스였습니다. 아, 가장 좋아하는 원픽. 제가 그 성우분도 만났었는데. 진짜요? 네. 어떻게? 아 저희 부모님이 이제 연극 쪽, 네, 연극이랑 네. 영화 쪽 관련 계열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성우분들도 몇 분 많이 만나봤어요. 우와 신기해라. 네. 부모님 입장에서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거죠. 그렇죠. 너 이 목소리 만나볼래? 누구 네네. 어떤 분의 성우를? 또 멀더. 멀더? 네, 멀더 성우분. 대박. 그분은 좀 얼마 전에도 한번 뵙고. 대박. 네. 그분 완전 짱이잖아. 진짜요. 제가 알고 있는 제일 유명한 성우님은 윤소라 성우님인데. 아 윤소라 성우님. 카우의 비밥의 줄리아. 네. 그분 친하죠. 아, 매력적이시죠. 짱이죠. 아, 그럼요. 오, 네. 그렇군요. 뭐 보라돌이 성우. 어? 이건 약간 레어한데요? 이분들이 보라돌이. 보라돌이. 의외의 곳에서 의외의 곳에서 인맥이. 네. 그러게요. 그때 초등학교 때 막 사인 받고. 근데 부럽다. 그때 한 잔을 다들 하셔가지고 근데 좀 이제 한 잔 드신 보라돌이 해주세요 그런 거 막? 예, 아니 뭐 그냥 이제 그냥 말씀 예, 해주시고 그냥 이쁘다고 사인해주시고 그냥 그런데 그때는 되게 좋았죠. 정말. 너무 좋아하셨겠어요 진짜. 기본적으로 어린 덕후로 신기하다. 사셨군요. 네, 저는 뭐 그냥 너무 신기했어요 그런. 제가 이렇게 존경하는 분들이 이렇게 눈앞에서 이렇게 그 목소리로 딱 말씀해 주시고 예를 들면 만화가 선생님들도 만나 뵈면은 막 물론 그 목소리 대사 좀 달랐겠지만 한 잔 더 주세요 이런 거 하겠지만 너무 신났겠다. 네. 그렇게 조기 교육처럼 어렸을 때 문화 서브컬처라고 할까요?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성우나 네. 서브컬처의 세례를 받았다 하면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직업을 그쪽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러셨어요? 만화가? 저는 사실은 딱히 놀이할 게 없었어요. 네. 집안 형편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어가지고. 근데 가장 좀 저렴한 게 종이랑 연필은 그쵸, 항상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네, 그렇죠. 그리고 뭐 게임기를 사고 싶어도 이게 막상 너무 비싸니까 살 수 있는 형편도 안 됐고. 그쵸. 네. 가장 그냥 얌전하게 놀 수 있는 놀이가 그림 그리는 맞아요. 거였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비슷하군요. 네. 그래서 그렇게 뭐 잘하다 보니까 이게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나름 또 다른 애들보다 실력이 좋았고 그러니까 이제 잘하니까 더 신나서 했던 네. 것 같아요. 맞아. 그 네. 선순환이 한 바퀴 도는 순간이 있죠. 네. 이게 재밌어서 했고 애들이 좋아해. 그래 신나서 했는데 더 잘해. 예. 이 선순환을 한 바퀴만 돌리면 그렇게 만화가를 꿈꾸더라고요. 저도 그랬기 때문에 그때가 대충 어느 나이 때쯤입니까? 이게 왜 반에서도 막 한두 명씩 잘 그린 애들 있잖아요. 아, 그러면은 그렇죠? 막 경쟁 붙어가지고 그렇죠. 막 서로 그림 보여주면서. 네. 근데 이게 전에 네. 그 연습장 펴놓고 화장실 간다고. 네. 유명한 일이죠, 유명한 일. 네. 그게 언제쯤이에요, 나이 때가? 뭐 거의 초등학교 때 위주로 오. 그랬고 중학교 때부터는 거의 제가 제일 잘 그렸던 것 같아요. 우리 학교 원픽 우리 학교 학교까지는 아닌데 반장 에, 반에서는 이제 그리고 이제 다른 반으로 넘어갔죠. 그죠. 에, 이제 누구가 잘 그린데 몇 반에 누가 잘 그린데 그쵸. 이러면서 걔 그림 보러 가고 이제 뭐 만화 이제 뭐 동아리나 CA 시간에 이제 뭐 만나서 이제 그림도 좀 보고 참 건전했어요. 그러게요. 네가 좀 그린다며 CA 실로 따라와 같이 그리자. 요즘에도 네. 그럴까요? 요즘에 웹툰 보시는 독자분들 초중고등학교 때 어떨지 궁금해. 제 사촌 동생은 네. 그런 거를 이제 많이 그 뭐랄까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 있더라고요. 무슨 뭐 이렇게 보여주고 뭐 온라인에서 네 온라인에서도 하고 뭐 그런 커뮤니티 하는 곳이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확실히 더 잘 그릴 것 같아요. 엄청 서로 이렇게 질투도 하면서 그러니까. 진짜 왜 라이벌 선의의 경쟁을 네. 하더라고요. 그게 우물한 개구리인데 우물이 무지하게 커버리면 그쵸. 그 개구리도 꽤 강해지거든요. 맞아요. 저희 때는 반에서 제일 잘 그리면 한 30명 40명 사이에서 잘 그리는 거였는데 그쵸? 이제는 그게 아닌 거잖아요. 네. 그 청강대 같은 곳이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학교 안에서 잘 그린다 그러면 밖에 가면 진짜 잘 그리는 거거든요. 맞아요. 우물한 개구리인데 우물이 너무 큰 거야. 개구리가 빠글빠글한 거죠. 맞아요. 요즘에 준비하시는 분들 듣고 계시면 댓글로 좀 부탁해요. 저희는 어떻게 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건 아이패드밖에 없어서요. 웹툰을 시작했어요. 이럴 수 있는데 모르잖아. 그래서 계속 좀 어렸을 때 얘기 좀 해주세요. 어렸을 때 일단은 계속 그림을 그리는데 저는 그림보다는 일단은 좀 사춘기 때 그 사상의학이랑 네. 그 노자 맹자 장자 그런 동양 철학 네. 있잖아요. 네. 거기 좀 빠져가지고 사춘기 때요. 왜요? 네. 사춘기 때 갑자기 이재마 선생님의 네. 그거요? 갑자기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한창 사춘기가 뭐냐 정체성을 좀 찾게 네. 되는 나이잖아요. 난 누구지? 넌 누구냐? 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근데 이게 동양 철학 안에 다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찾아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신기해요. 내가 보기에 부모님 영향이 있을 것 같아. 아니요. 부모님께서 왠지 부모님은 사실 부모님이랑 제가 안 살았어요, 같이. 그러셨어요. 네, 제 부모님이 연극하시느라고 많이 바쁘셔가지고 할머니 밑에서 컸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 제가 그때 내성적이어가지고 네. 친구들이랑 많이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애니 만화를 보거나 아니면 책을 보게 됐는데 네네. 어쩌다 보니까 동양철학 책을 보게 된 거예요. 네네.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머나. 그러니까 그게 뭐 어떻게 재밌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뭐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아니, 이게 그건 이제 재밌을 수 있어요. 재밌고, 네. 역사 전사처럼 보인 건가? 일단은 그거는 사상의학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태양인 이재마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맞아요. 아, 최수종 알아. 네, 나오는데. 맞아요. 최수종 씨 그죠요. 네. 그때 근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재밌죠. 그래서 네, 그걸로 사실 제가 내성적이니까 친구랑 말을 못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야 내가 너 무슨 체질인지 알려줄게. 아~ 이러면서 근데 너는 뭐 태음인이니까 뭘 조심하고 너는 뭐 소음인이니까 찬 거 먹지 말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중학생이 대해서인데 여러분 중학생 중학생 때 너는 좀 찬 거를 조심해. 친구 참 많아졌겠네요. 그래서요? 네, 그렇게 하고 뭐
동양 철학은 근데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많이 좀 뭐랄까 아 어떻게 살아야겠구나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구나라는 거를 이제 파악을 했어요. 지금은 좀 많이 잊어먹긴 했는데 막 근데 이제 친구들이 사상의학 얘기할 때는 좋아서 이렇게 다가오는데 동양철학 얘기하면 도망가더라고요. 그렇죠. 갑자기 예, 예. 공작께서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말씀하셨어. 예, 막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춘기 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에 혼란이 온다라는 것도 되게 막연해 보이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 내가 동양철학 서적을 읽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너무 신개념이었어요. 네, 굉장히 신기해요. 그 사춘기 때 뭐 하셨어요, 홍쌤은? 저는 계속 반항했죠. 나는 누구인지 찾기 위해 보통 반항을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요. 나는 누구인지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것조차도 인식을 못해요. 그냥 반항감만 막. 그게 이제 발달 심리학에서 말하는 사춘기가 그거거든요. 네. 내가 지금까지 받아온 정답은 아닌 것 같아. 근데 그럼 뭐가 답인데라고 했는데 아직 그 다음 답은 안 나왔어. 그치 그치. 그 사이가 사춘기거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반항하지. 그러니까 이제 뭐 말하면은 나에 대해 뭘 알아.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럼 뭔데 물어보면 몰라. 이 사이 끄 있는 거거든요. 알 바 없잖아. 그때 저는 그때 이제 누군 반항을 하고. 네. 저는 주로 만화 속에서 찾았는데 여기 이분은 공자 맹자에서. 너무 신기하네요. 저도 신기해요. 근데 그 안에 답이 있으셨던 거죠? 저는 그때 좀 많이 이제 아 이렇게 사는 게 사람이 사는 거구나를 알았어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남들을 무시,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며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구절들 있잖아요. 그쵸, 네. 그쵸. 지금 거의 다 까먹어가지고 측은지심, 수호지심 아, 그렇죠. 이런 거 예, 네, 그런 네, 거요. 네. 부끄러움을 네. 알아야 사람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거의 도덕책을 사실 본 거예요. 윤리책 같은 네, 윤리책을 본 거나 다름이 없죠. 그 안에서 만화가가 돼야겠다 라는 메시지를 건져 올리신 거예요? 그냥 그때는 이제 마음의 안정을 좀 찾았던 것 같아요. 네. 네, 그걸로 이제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려가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 거를 좀 많이 배웠고 이제 만화책을 또 한 5천 권 넘게 또 그때 대여점 시대니까 예. 거의 5천 권이면요. 5천 권이면 거의 매일 끼고 살아야 그러게요. 5천 권이에요. 진짜 그냥 맨날 가방에다가 그 넣고 다녔는데 이제 또 사 모으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떻게 했냐면은 만 원의 용돈을 받으면은 한 3천 원만 저기 뭐냐 팀원이 이렇게 하고 나머지로 이제 책을 사요. 이제 좀 싸게 파는 곳이 네. 있거든요. 어린아이의 환칙이죠. 네. 그래갖고 이제 부모님 몰래 사니까 그죠. 가방에다가 넣어갖고 다니는데 이게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30권 40권 되니까 이게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결국에는 그 책장에다가 한쪽 싹 비우고 만화책을 딱 꽂은 다음에 자는 척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와가지고는 아니 이거 얘 이거 기껏 힘들게 돈 벌어서 사줬더니 만화책을 사모았다 이제 아빠가 냅둬 이러시는 거예요. 연극하시는 분들께서 그 정도 이해해 주셔야죠. 예술의 세계인데. 그러니까요. 아니 그런데 다 이해해 주셨어요. 그래갖고 그때부터 이제 마음껏 책장을 채워놓기 시작했죠. 되게 전략적이지 않으세요? 아, 한번 꽂아놓고 엄마 아빠의 반응을 본다. 간을 봤구나. 이게 법조계 용어예요. 일사부재리라고. 한번 오케이 했으면 이제 계속 오케이인 거야. 그 뭐냐, 저도 그 비슷한 시기를 보냈거든요. 그때 제 디스크가 다 나간 거예요. 하도 등짐을 지고 다녀가지고. 아, 진짜요? 당시에 제가 하루 출근이래 등교할 때 제 가방 안에 기본 30권이 들어있었거든요. 왜요? 내가 보면서 컨베이어 벨트 같이 보면서 넘기면 전교를 도는 거예요, 그 책이. 제가 이제 공급 책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30권씩 지고 다니면 허리가 나가잖아요. 아, 네. 근데 허리도 진짜 아픈데 저는 그게 마음이 아픈 게 이게 돌리잖아요, 책을. 그럼 찢어져서. 맞아요. 누가 찢었냐? 아무런 말 안 하죠. 그렇죠. 그럼 막. 진짜 제가 처음 샀던 만화책 얼마나 소중해요. 막 펼쳐보지도 못하고 막 애지중지 했는데 그걸 찢어먹고 그래갖고 막 가슴이 아프고 그랬었죠. 저는 그러니까. 봄을 1호였어요. 진짜 만화책. 와, 여러분 하루에 10권씩 봐도요. 2000일을 봐야 돼요. 거의. 2500일. 맞나? 하루에 10권씩이요? 하루에 10권씩. 5000권을 보셨다고 하니까. 한 달이면 300권이잖아요. 그죠? 10개월이면 3,000권이잖아요. 진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1년 반을 10권씩 매일 봐야 5,000권이 됩니다. 에. 만화책 속에서 산 거지.
진짜 대단하세요. 대여점 가가지고 막 거의 다 봤던 것 같아요. 성인만 하나 빼고 다 봤던 것 같아요. 아, 좀 그것도 다 봤어요. 아, 네. 작가가 되려면 네. 다 알아야 된다. 아무튼 빌려주던가요? 저는 지금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외모는 똑같았기 때문에 빌려줬겠네. 그쵸. 그 당시에 나쁜 짓 많이 했죠. 술도 사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해서 만화 속에 파묻혀서 살았던 만화책과 동양철학에 파묻혀 살았던 사춘기 시절. 네. 아직까지 만화가 직업의 느낌으로 다가온 시기는 아니었던 거군요. 아, 그렇죠. 이제 만화가를 해야지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네네. 근데 저는 좀 일찍 저는 꿈을 가진 거죠. 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지금까지만 20년이. 그죠. 10살 때부터면. 네. 그러니까 꿈을 그때부터 키워서 이제 여기까지 오는 길이 굉장히 좀 험난했던 것 같아요. 그 험난했던 길이 오늘 들으시는 분들에게 큰 지도가 될 겁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 그 험난했던 길의 초입부부터 한번. 근데 그거 아세요? 제가 게스트 분들 오시면 네. 개인 정보 절대 안 물어보잖아요. 네. 다 알아서 자기가 말씀하신다. 초등학교 3년 때부터 20년이죠, 그러면 이제. 아무튼. 네, 전 또 학교를 일찍 들어가지고. 아, 그러셨구나. 네. 자세한 정보 감사합니다. 제가 네네네. 여기 어차피 다 나와요. 그렇지, 그렇지. 네, 전 아예 뭐 저는 사실 나이는 숨기지 않아요. 아, 저는 31 살이에요. 네. 네. 주민번호는요? 네, 네. 그래서 그 만화가가 되는 여정이 너무 스무스했고 안락했다고 말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직 못 만나봤지만 네. 그 와중에도 유독 굴곡이 있는 분들이 분명히 또 계세요. 네. 제가 알기로 홍빛이라 대감님도 만만치 않았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에게 참고와 용기를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일단은 고등학교? 좋습니다. 네, 고등학교. 일단 전공이 그쪽이시니까. 네, 일단 중학교 때 저기 동양철학 빼고 범민했던 동양철학. 네, 범민을 아. 했고 그때 이제 좀 시도 막 쓰고 막 감성이 아무튼 풍부했었어요.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예고를 진학을 할 그때 당시에는 석고상. 죄송해요. 시 쓴 거 남아 있어요? 네. 시 쓰신 거 남아 있어요? 있긴 있는데 이제 나중에 다 돈입니다. 네. 아, 그래요? 그럼요. 아, 그런가요? 다 갖고 계세요. 그거. 아, 네네. 아무튼 잘 찾아보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제 예고를 가려다가. 그때 너무 준비 기간이 짧았어요. 한 두 달밖에 준비를 못 하는 바람에 석고상을 그때 줄리앙 아 줄리앙 아, 예, 줄리앙을 했는데 아 여기도 입시 미술 하신 분 두 분 있네. 입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필만 처음 그려보는 옆모습을 하게 되면 완전 옆모습은 처음... 그리고 없는데 예, 게다가 이제 너무 준비를 못해서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디자인 고등학교를 들어갔거든요. 네. 아 결국은 그래도 예술 계열의 고등학교 가셨군요. 예, 가서 이제 시각 디자인과를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 이제 대세가 약간 좀 그 석고상 그 예술 쪽에 순수 미술에서 디자인 쪽으로 가는 시기였어요. 그래요? 예, 예. 그 당시. 아, 입시 쪽의 네. 트렌드가. 예, 입시 쪽도 그렇고 이제 막 그때 산업 계열도. 예. 굉장히 이제 디자인 쪽으로 뜨겁게 달아오르는 시기여 가지고 네. 제가 이제 다행히 거기에 탁 걸쳐서 들어가게 됐죠. 그럼 사실은 안락해야 되는데. 그죠? 네. 여기 잘 되는 곳이다. 근데 일단 그때부터 제가 이제 중학교 때 공부를 좀 잘 안 했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이상하게 공부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 왜요? 그럴 수 있어요. 공부가 모르겠어요. 재밌으면 나머지가 싫은 건데.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그림도 그냥 취미로 그리긴 했는데 옛날에 왜 교과서에 낙서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근데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교과서에 그림 낙서를 안 하게 된 거예요. 희한하게. 그리고 진짜 막 수업만 열중해가지고 그 성적 올리는 재미가 또 있는 거예요. 이분 되게 신기하다. 이분이 보니까 기본적으로 목표 지향적이네요. 그러니까요. 성취와 목표가 중요하신 분이구나. 교수님하고 닮았네요. 저 그런가요? 아 저도 뭔지 알아요. 그 정확히 숫자로 된 거 올리는 기분. 아 네. 점수 올리는 기분. 네 등수 올리고. 등수 올리는 네. 기분 압니다. 그런 기분을 그때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반에서 10등으로 시작해가지고. 7등, 5등, 3등, 2등, 1등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1등. 그래서 이제 고3 때 졸업할 때는 1등으로 졸업을 했어요. 이야 대단하시다. 악벌이야. 소년만화 주인공도 아니고. 그렇군요. 아, 올라갈수록 힘들더라고요. 진짜. 이게 레벨업이랑 똑같아갖고 네. 1등, 2등 차이는 힘들잖아요. 네. 근데 10등에서 5등 하는 건 어렵죠. 아니, 말 바꿔야지. 30등에서 30등에서 20등 하는 건 쉬워요. 조금 하면. 괜찮아요. 위로 올라갈수록 어렵죠. 그렇죠. 네, 그리고 아무튼 진짜 죽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근데 재밌고
뭐 그 공부 아는 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 알고 내가 누구한테 알려줄 수 있고 친구들한테도 이렇게 야 여기 이런 거 알면은 시험 잘 나온다. 어차피 걔는 알아도 나보다는 점수가 낮을 거라. 이분도 장난 아닌데 이분 오늘 편집 안 해야지. 근데 그렇게 네. 뭔가 목적지향적으로 살았던 시기의 경험이나 그 뭐 그런 스타일 그런 성격 그게 나중에 분명히 만화 그리는데 도움 될 걸요. 준비하시는데? 네, 저는 근데 이제 목적을 그러니까 엄청 치열하게 여기 가야지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랬어요? 그냥 네 하다 보니까 오는 아이고, 거지. 그러셨군요. 하다 보니까 오르더라고요. 1등까지요. 네, 근데 진짜 아 이게 옛날에 진짜 중학교 때는 완전 바닥에서 놀았거든요. 네네. 거기 그게 평화로운 시대예요, 진짜. 그렇죠. 거기는 평화롭죠. 그때는 왜 애들이 1등한 애들이 하나 틀리고 울잖아요. 그쵸. 그걸 이해 못했거든요. 이해 못하죠. 네. 왜 울어? 아 진짜. 왜 그래? 와 진짜 나는 하나 맞았는데. 아 쟤는 왜 울? 별꼴이야 정말. 내가 울어야지. 그렇지. 그런데 이제. 그때 아쉬운 거예요. 그 하나가 되게 아쉽더라고요. 이제 올라가고 나니까 그게 보이시겠구나. 네, 그래서 네. 아, 이 위치가 되니까 이 사람의 심리를 알겠는 거예요. 이게 몸 좋은 분들 근손실 걱정하는 거랑 똑같아요. 조금 근손실 날까 봐 겁나 하거든요. 우리가 보기엔 다 몸짱인데 이런 거지. 비슷하죠? 네, 그렇죠. 아까운 거지 뭐.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았던 고등학교 때는 네. 나는 공부를 했다. 네, 공부를 많이 했죠. 공부를 근데 하고. 만화는 안 그렸어. 만화도 하긴 했는데 그 당시에 진짜 제가 입시할 때 좀 그 잘 정보가 없었어요. 만화 정보. 그러니까 만화과가 있는지도 몰랐고 만화 대학인 뭐 만화 그런 관련된 학원이 있는지도 전혀 몰랐어요. 아 디자인 고등학교에 네네. 다니시는데도요? 네네. 그냥 거기는 다 디자인 쪽 하거나 그 당시에도 그 학교에서 방과후 수업이 이제 속고상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네. 저는 그냥 아 대학은 속고상으로만 가는 줄 알고 아, 고2 말 때까지 그러고 있었어요. 속고상을 계속 그리고 네. 그러다가 고2 말 때 친구가 야 뭐 만화과가 있고 뭐 만화 학원도 있대 그러는 거예요. 전 되게 늦게 한 거예요 그거를. 주변에서는 홍 작가님이 만화가를 꿈꾼다는 걸 알았나 보네요. 아시는데 친구들은 이제 알고는 있는데 뭐 정보가 사실 저는 크게는 없었어요. 저 아예 몰랐으니까 그런 아 만화과가 있구나 이런 것도 전혀 몰라가지고. 네. 하긴 뭐 홍 박사님도 어머님이 와가지고 알려줬잖아요. 아이 저는 이런 데가 워낙 있다더라. 옛날이니까. 뭐 워낙 옛날이에요 또 뭐. 아 진짜 옛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굳이 부정하진 않겠습니다. 네. 자꾸 혼자 그러니까 스스로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니까. 그죠. 예. 근데 저는 좀 신기한 것 같아요. 디자인 고등학교에서 뭘 배우는지도 좀 궁금하고. 그러게. 아, 네. 석고상만 해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제 방과 후에 특강을 제가 신청했던 거고 아. 주로 포토샵, 뭐 일러스트 네, 그런 거 다 가르쳐줘요. 포토샵 옛날 버전일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요. 뭐 거의 CS3? CS 뭐 그 정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오래됐군요. 왜냐면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대학교를 만화로 가야 되나라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고등학교부터 그런 예능 계열이면 좀 편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까 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포토샵 같은 거 배우는 것도. 왜냐하면 대학교 가서 똑같은 거를 제가 이미 배운 걸 또 배우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전 고등학교 때 이미 다 배운 건데. 네네. 그러니까 그때 사실 저는 마스터를 거의 했거든요. 디지털 툴들에 대해서는. 예, 그걸로 또 점수가 나와요. 저희 그 디자인 고등학교는. 네. 너 레이어 몇 그러니까 개까지 써봤어? 예, 그러니까 뭐 일러스트 과목이 있고 뭐 포토샵 이제 컴퓨터 그래픽 과목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점수를 받으면 또 내신이 또 잘 나오니까 네. 그때 이미 다 마스터를 한 상태여가지고 뭐 컴퓨터 프로그램은 굉장히 좀 잘 다룰 수 있었어요. 그거 그 당시 나중에 웹툰이란 시장으로 들어올 땐 상당히 큰 근육이 되죠. 엄청 좋았죠. 네. 엄청 좋았어요. 맞아. 지금도 그때 배운 걸로 써먹으니까 그쵸. 네, 도움이 엄청 됐고 근데 이제 그런 거 배우다가 이제 친구 말 듣고는 이제 근처 동네에 있는 학원을 가게 된 거예요. 미술학원이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입시 그 조그만 학원이어가지고 입시 관련돼서 제대로 한 건 아니고 고2 말인데 네네. 좀 애매하게 가르쳐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일러스트 그냥 하는 거 가르쳐주고 그냥 그래도 재밌겠죠. 근데 고3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고
고3이 돼버렸어요. 보통 그리고 나서는 고3이 돼버리죠. 네. 그러고 나서 근데 내가 이 고3이 3명밖에 없는 거예요. 네. 저 포함해서. 학원에서요. 네. 네. 그 당시에 근데 이제 남자애 2명이 있고 저 1명 있었는데 제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3명 중에 제일 잘 그러니까 나는 뭐 어디든 갈 수 있겠다. 대학교 어디든 갈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우물한 개구리죠. 진짜 네. 우물한 개구리였는데 근데 큰 학원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홍대에 있는 이제 입시 학원을 가보고 네. 싶다고 원장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고 뭐 애니땡스 이런데요? 예, 뭐 그런 학원 예. 그런데 근데 이제 원장 선생님한테 애니땡스 이런 데서 우리 광고 안 주나? 애니땡스 한 번 얼마나 많은 지금 지망생들이 우리가 듣고 있는데 그러게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뭐 갑자기 죄송합니다. 입시 미술 만화과 이런 거 하시는 학원 원장님들 좀 연락 좀 해줘요. 네, 그래서 네, 네. 저는 그 만화를 그리기 위해 대학을 가는 것이다. 오, 나 네. 너무 똑같은 얘기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더 큰 학원을 가고 싶다고 추천서 써달라고 그래가지고 미술원 선생님한테요? 원장님한테. 되게 이거 되게 되게 역린이거든요. 어떤 거예요? 역적이에요, 약간. 아, 나쁜 거예요? 네, 왜냐하면 한 명의 수강생을 뺏기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당당하게 추천서 써달라고 학생이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수님 저 학교 자퇴하고 세종대 갈 거니까요. 추천서 좀 써주세요. 아, 그렇지 뭐. 아니, 근데 같은 그 계열이었어요. 아, 같은 계열이었어요? 네, 같은 계열. 그러니까 계열사, 계열사. 그 있잖아요. 네, 저 깜짝 놀랐어요. 아, 네, 설마요. 제가. 그럴 리가요. 그러니까 그 브랜드가 있잖아요. 학원 브랜드. 아, 그럼 여기도 애니땡스인가? 뭐 그린땡에서 애니땡스 만든 건 역적인데. 그게 아니라 그렇구나. 깜짝이야. 그럴 수 있겠네. 역적일 수 있겠는데 에이. 계열사였다. 아니 제가 더 잘 되면은 학원에 플랜카드를 걸 수 있으니까. 이분 생각하시는 네. 전략적이네 이분. 아, 근데 진짜 전략가야. 나 캐릭터 파악됐어요. 그러니까 교수님과 똑같아요. 네. 아 근데 맞아요. 확실히 목표 지향적이야. 그리고 이제 그 큰 학원에 가게 됐는데 진짜 그때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그 우물한 개구리를 바다에 던졌을 때 짠물이 확 들어오는 거야. 짜죠. 여긴 고래도 있고 상어도 있고 진짜 별의별 괴물들이 다 있구나. 처음으로 겪어봤나요? 그 느낌을? 그걸 처음 느껴봤어요. 그래가지고 아 진짜 나는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이렇게 잘 그리고 막 그때 뭐 삼수 사수 하는 언니들도 있고 막 엄청 네. 막 선생님들보다 더 잘 그려요. 네. 막 그쵸. 그러고 이무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저는 그때 이제 가서 연합 시험 같은 걸 보는데 한 B뿔밖에 안 맞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와 진짜 고3이고 이제 완전 초였거든요. 겨울 방학쯤 됐는데 나 잘했던 애인데 네. 나쁘지 않아를 받았어. 예. 네. 아니 그 정도면은 근데 거의 떨어진다고 봐야죠. 그래요? 왜냐면 네. A뿔 정도가 붙고 합격을 하고 이제 학원에? B뿔이면 떨어지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대학 입시를 봤다 그러면 네. 수치적으로 네. 그렇구나. 나 진짜 몰라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보통 3, 4시간 정도 입시를 그쵸?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한 조금 짧은 시간 안에 스토리를 딱 구상하고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2시간, 네. 3시간이 지나도 스토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그림만 그렸던 애니까 스토리를 짜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네. 컵만화로 입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스토리를 짜는 방법을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힘들어했는데 막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탁 입시 이제 시절 된 거예요. 수시. 네. 근데 이제 성적은 괜찮았으니까 성적은 이제 믿고 가는데 괜찮으니까. 예. 예. 그때 이제 당시에 실업계 전형으로 넣었어요. 그게 만화 학생들 만화과랑 이제 저는 이제 상명대를 갔는데 만화과를 나온 애니메이션 학교를 나온 친구들이랑 경쟁을 하게 된 거예요. 실기 전형은 그렇게 돼요? 그 네. 당시에 수시 전형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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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러 그런 네. 네. 그 친구들만 모여서 볼 수 있게 하는 네. 전형이 따로 있었고요. 그 네. 선수촌 출신끼리 경쟁하는 그런 거죠. 더 빡센 거 아니에요? 네네. 네. 그러니까 뭐 어떤 거는 상 받은 친구들만 모여서 하는 거, 일반 전형은 뭐 일반 학생들 뭐 그런 식으로 전형을 묶어서 하는데 저는 그렇구나. 이제 실업계 전형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만화나 애니메이션 한 친구들이랑 했는데 전 디자인과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셨어요? 네. 근데 딱 넣었는데 넣고 나서 보니까 무슨 뭐라고 써있었냐면 만화 애니메이션과 학생들만 지원 가능합니다라고 써있는 거예요. 넣고 나서요? 네. 넣고 나서.
근데 입시비도 안 돌려준다는 거예요. 기간이 지나갔고. 아이고. 아, 망했다. 이게 왜냐면 그때 당시에 누가 저한테 입시 이거 지도를 어떻게 넣어야 된다 이런 거를 지도해 준 분이 없었어요. 혼자 알아서 한 거예요? 혼자 알아서 했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아, 망했다. 그냥 시험이나 보러 가자. 그러고 천안에 딱 갔어요. 근데 캠퍼스가 너무 이쁜 거예요. 청안대 이쁘. 아, 청안대 죄송합니다. 천안에 그 천안에 그 상명대 이쁘죠. 예, 이뻐요. 예. 정말 이쁜데 거의 또 장범준 씨가 악상을 떠올리던 장범준 씨가 저희 상명대 만화과 출신 아닙니까? 네, 제 바로 그렇죠. 밑에 후배인데. 아, 그래요? 어, 후배세요? 네, 바로 밑에 후배예요. 동문 중에 돈 제일 많이 번 분이겠네. 아, 그럼요. 네. 어, 08학번. 저는 07학번.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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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친구가 이제 그 악상을 떠올리며 했던 그 캠퍼스예요. 캠퍼스. 정말 아름다운 캠퍼스인데 와, 이 학교 진짜 다니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캠퍼스가 이뻐서. 예, 캠퍼스도 이쁘고. 중요한 뭐, 동기입니다. 예. 그때 또 선배님들 뭐 유명한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고 최규수 선배님도 네. 계시고 뭐 그러니까 아, 이 학교 가고 싶다 그랬는데 궁금해요. 진짜로 근데 에. 왜 입시 학원을 갔다 그랬잖아요. 네. 이미 그때부터 만화 전공으로 대학을 보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만화가를 꿈꾸고 나서 너무 당연하게 대학교 만화과를 루트로 택하신 이유가 궁금하긴 해요. 아, 그걸 얘기 안 했네요. 네. 원래는 디자인과를 가도 대학을 가기가 좋았죠. 그렇죠. 내신이 좋으시니까. 내신은 괜찮아서 그때 당시에는 국민대 디자인과가 짱이었죠. 국민대 가실 수 있을 성적인데. 그것도 모르죠. 모르지만. 네. 지나간 얘기니까. 그러니까 내신으로. 아유, 당연히 국민대쯤 갈 수 있었을 거야. 네, 국민대를. 네. 국민대 아니면은 이제 뭐 만화, 뭐 만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뭘까? 약간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디자인은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사장이거나 네네. 내가 뭔가 하지 않는 이상 나만의 것은 결국엔 아니다. 결국엔 클라이언트에게 이제 수주를 받거나 해서 이제 해야 되는 네네. 직업이잖아요. 지금도 그런 작업들도 많이 하지만 그러니까 뭔가 내가 더 창작을 해서 나만의 것을 할 수 있는 직업이 뭘까? 그게 전 만화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쵸. 당시. 맞죠. 그래서 만화를 택했어요. 내 저작권을 갖고 싶다. 네. 이미 IP 사업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부모님을 그렇게 설득을 시켰고. 그런데 이제 그게 네. 고등학교 때 일반 고등학교인 사람들은 만화가를 꿈꿀 때 만화과 전공 대학교를 만화과로 갈지. 안인과로 갈지를 고민하는 게 좀 커요. 네. 근데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실기 예술 계열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대학도 만화과를 염두에 두게 되나 보네요. 저는 그냥 딱히 크게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만화과가 있다는 사실 알고부터는 그냥 목표적으로 네. 갔던 것 같아요. 핸들이 없는 핸들 없는 페라리 있잖아요. 왜? 아세요? 겁나 빠르게 직진하는. 저는 저랑 비슷한 것 같아 좀. 네네네. 네. 그래서 어쨌든 상명대 입시를 하게 됐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그때 사실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네. 갔잖아요. 그쵸? 근데 이상하게 너무 스토리가 빨리 떠오르는 거예요. 5분 만에 우와. 갑자기 평소에 두세 시간 걸리는데 스토리 짜는데 5분 만에 팡 왔는데 완전 획기적인 거예요. 아, 이거는 남들이 생각 못하는 스토리다. 그런 감이 와요? 와, 아니 이게 왜냐면 뻔한 스토리 있잖아요. 주제가 굉장히 길었거든요. 상명대는. 네. 근데 그때 주제가 뭐였냐면 아직도 기억해요? 네, 기억해요. 근데 왜냐면 너무 충격적인 그런 일이니까 제 네. 인생에 네, 주제가 대충 이런 내용이었어요. 술에 취해서 이렇게 집으로 가고 있는데 골목에서 우리들을 누군가가 노려보고 있었다. 뭐 이런 스토리, 이런 제목 주제였어요. 그렇게 나오는구나. 네, 뭐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네네. 근데 딱 처음에 드는 생각은 누구나 생각하듯이 뭔가 회사원 뭐이나 뭐 친구들끼리 이렇게 술을 마시다가 뭐 조폭 같은 사람들을 그죠? 만나겠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조금 다른 캐릭터를 해보고 싶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강아지랑 집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추석이었잖아요. 그죠. 이 당시에는 눈이 내리는 설. 네, 설인데. 그쵸, 입시 되니까. 네, 가족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너밖에 없구나 강아지를 끌어안으면서 그래 너라도 있어서 다행이다 복실아 뭐 이러면서 이게 있는데 저 멀리서 누군가가 막 눈 맞아가지고 이렇게 등치 큰 세 명이 딱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왜 이제 오십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들들인 거예요. 오, 되게 좋다. 멋지다. 좋은데? 따뜻해. 좋은데? 왜 이제 왔냐고. 아버지가 술 마시고 이제 오시니까 기다렸다고 사실 일 다 미루고 왔다고 하면서 같이 이제 들어가는 내용으로. 오, 이건 약간 했었죠. 그 입시 문제계의 힐링 툰이네요. 네. 그래 좋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때 그렇게 해서 아 진짜 잘 나왔는데 그때 또 4시간 시험이었는데 3시간 반 만에 끝내고 그냥 구경했어요. 그냥 어떻게 그리나 어차피 난 떨어질 거니까 이렇게 여유로워 잘한 학생들이 있지. 네. 떨어질 거니까 어차피 저는 이제 그걸 잘 만났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하고서 아, 캠퍼스 이쁘다 나 다니고 싶다 근데 다음에 정신아 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또 나왔는데 이제 학원 선생님이 너 발표 나왔는데 확인 안 하냐 그래서 에이 어차피 떨어질 건데 우리한테 붙어 떼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가 있어요? 아 신기하다. 붙어 떼요. 원래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저도 이제 그러니까는 합격을 했는데 불안한 거예요. 그죠. 그렇죠. 불안한 거 이거 갑자기 떨어뜨린다고 하는 거 아니야? 나중에 홍빛철 작가님이 네. 막 법무장관 같은 거 나가면 이거 걸립니다. 이거 분명히 계열이 다르지 않냐? 검찰이 압수수색할 감이에요.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아, 큰일 납니다. 그래갖고 제가 여기서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예, 예. 제가 그래서 불안하니까 과 사무실에 전화를 했어요. 대학교. 그래갖고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과가 다른데 떨어지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아 이게 비슷한 계열이라는 거예요. A, B, C, D 뭐 이렇게 등급을 매겨갖고 그러니까 디자인이니까 그림 쪽 계열 해가지고 묶고 뭐 B나 C 정도 네네네네. 계열이 됐던 네. 거군요. 그러니까 뭐 너무 이제 다른 계열이면 뭐 예를 들면 체육이나 뭐 컴퓨터 공학이나 뭐 이런 쪽이면은 안 되는데 그래도 디자인이 조금 그때 애니메이션 플래시 애니메이션 같은 것도 배우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비슷하게 묶였나 봐요. 네. 그래서 다행히 제가 그때 만화과랑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학생들을 물리치고 야 짱인데? 대박. 제가 디자인과인데 들어간 거예요. 야 대박입니다. 짱이시다.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있을 만한 성취의 기억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 뒤에 있을 고생 때문에 굉장히 한 채 더 빛나네요. 이 뒤에 이어질 고생담 때문에 여기까지 굉장히 빛납니다. 와 대단하세요. 근데 몇 명 뽑는 전형이었어요? 그때가 그 한 10대 1 정도였는데 40명 중에 이제 4명 거기를 통과하신 거예요? 네. 와 다행히 이제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그 1년 후에 장범준 씨도 맞이하고 네, 근데 그때는 전혀 뭐 그 친구가 그렇게 잘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아, 장범준 씨랑 같은 때에 캠퍼스를 누비시던 작가님들 많이 알아요. 뭐 유비 작가님도 있고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때 몰랐지. 네. 다 그 얘기하죠. 알면 뭐. 되게 슬픈 눈으로 얘기하나? 그때 알았으면 뭐. 네, 그러니까 막 이러잖아요. 이렇게 또 주변에서 이 친구가 갑자기 유명해지면 내가 얘랑 친했나? 막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런 약간 전화번호 한번 찾아보고. 그런 게 있구나 나. 전화도 안 받을 건데. 그러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전공생으로서 만화학도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네. 그 뒤 얘기는 이제 고생담의 시작인가요? 아 제가 대학교를 딱 들어가자마자 이제 사건이 터지는데 저희 부모님이 이제 연극을 하신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부모님이 연극을 어떤 연극을 주로 하셨냐면 정신대 할머니들 네, 김학순 할머니 아시죠? 네네네네네. 김학순 할머니를 그 바탕 스토리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러 할머니들 이야기를 해서 그 이야기를 증언을 하고 할머니가 무대에 서세요. 김학순 할머니가 무대에 또 서시고 예, 그래서 또 증언하시고 굉장히 의미 있는 네, 저희 어머니가 모노드라마로 하셨어요. 혼자 2시간 정도를 모노드라마 하시고 나 항상 가장 신기하는 거예요. 모노드라마 2시간이라는 거 어떻게 하지 싶으니까 진짜 거의 목숨을 바쳐서 하셨어요. 예,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는 이제 동북공정 관련된 고고고를 이제 연극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좀 크게 하셨는데 아무래도 좀 망하게 됐죠. 그때 네. 빚이 한 7억 정도. 네? 그때 그렇게 됐어요. 연극으로 생길 빚이곤 꽤 큰데요. 좀 뮤지컬처럼 이제 좀 크게 하셨는데 아, 창작 뮤지컬 같은 것도 네, 하셨는데 좀 안 돼가지고 네네네네. 좀 힘드셨어요 많이. 네. 네. 그때 제가 천안에서 혼자서 그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모든 지원이 다 끊긴 거예요. 그렇죠. 네, 이제 모든 지원이 끊기고 핸드폰이 끊기기 시작하는 게 어떻게
한번 끊기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전 있어요. 처음에는 있으세요? 없어요. 네. 처음에는 이제 그 거는 게 안 돼요. 그쵸. 그리고 다음에 받는 게 안 돼요. 맞아요. 그다음에 알람 시계를 사용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사용하는데 네. 저 그 당시에는 게임이 안 돼서 어쨌든 쌀도 없고 뭐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20살, 21살. 저는 19살 때 들어가가지고 아, 일찍 가셨다고 그랬죠. 19살 때였는데 이제 가난이 닥쳐오기 시작합니다. 그쵸. 그때 좀 그때 5월이었어요. 5월인데 네. 학기 초 5월에 친구들도 없잖아요. 그쵸. 별로. 친구도 없지. 그치. 뭐 사실 그때 빚이 이미 많이 있기 때문에 뭔가 누구한테 도움을 청한다는 것도 빚을 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도움을 청하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 굶는데 한 돈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저금통 털다가 저금통도 다 떨어지고 해서 상면대는 선후배간에 밥 사주는 분위기 있나요? 있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크게 막 그러니까 너무 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기도 했고 근데 부모님은 그런 줄도 몰랐죠. 제가 그렇게 힘든지 걱정하시니까 연락도 안 돼요. 통화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고립이 된 상태였거든요. 약간 위험한 상황이었네요. 네, 그렇죠. 거의 3일에 한 끼 먹을까 말까 하고 그때 한 달 동안 10kg가 빠졌어요. 어머나. 네, 그래서 아까 이 얘기를 되게 웃으시면서 하시더라고요. 네. 난 이 정도인지 몰랐지. 그래서 거의 이제 하루에 한 끼를 이제 김밥을 먹을 정도로. 근데 아이고. 지금 생각하면 간헐적 단식인데. 그렇게 저 사람이 저렇다니까. 아 물론 물론 네. 그렇게 좋게 얘기하면 뭐 그럴 수 네. 있죠. 저도 막 미숫가루로 연명하고 막 그래봤지만. 네. 낙관적이었군요, 굉장히.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냐, 이렇게 배가 고플 때 찬물보다는 뜨거운 물을 먹는 게 더 좋아요. 아유, 그럼요. 그게 더 포만감이 있어요. 맞아요. 네. 증기가 나오나? 네. 아 그리고 이게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좀 고3 때는 통통하잖아요. 이렇게 막 많이 먹고 그러다가 살이 쪽 빠지니까 이게 좀 그 몸매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낙관적이시다. 낙관적이다. 네. 샤워하면서 이렇게 몸매가 좋아지고 있구나, 좋다 이러고 그냥 방금 뜨거운 물로 연명했는데. 네, 뜨거운 물로 연명하면서. 좋아하고. 네, 그 당시 좀 한 달 좀 넘게 좀 힘들었어요. 많이 힘들고 뭐 그냥 라면 끓여 먹고 뭐 계속 이제 그런 상태로 있다가. 조금씩 이제 부모님이 다시 도와주시기 시작해가지고 조금씩 기숙사 좀 기숙사 살았네요. 네, 기숙사 살았는데 사실 뭐 친척분들도 다 이런 사실을 몰랐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냥 네. 그러니까 도움을 뭔가 받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는 너무 그냥 그런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네, 많이 그냥 혼자서 그냥 뭔가 감당을 하는 느낌이었어요. 아 근데 꽤 어린 나이에 일단 구체적인 가난을 네. 마주하게 되네요. 근데 그때 이게 사람이 절박할 때 네. 뭔가가 에너지랄까 뭔가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게 나오잖아요. 생존 네. 본능. 알바를 이제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근데 진짜 희한한 게 별거 아닌 아르바이트도 다 무슨 경험자를 구해요. 처음부터 경험 네, 있는 네.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정답이다. 정답이다. 미치겠어요. 네. 별거 아닌 아르바이트 예를 들면 네. 어떤 뭐 전 뭐 캐리커처도 캐리커처는 근데 뭐 그럴만해요. 그것도 그렇고. 아 근데 경험자 구해요 그거 원래? 경험자. 캐리커처도 경험 있으면 좋아하죠. 네. 그리고 제가 처음 했던 거는 이제 인정 작가님. 김인정 작가님. 네, 인정 작가님이 소개해준 알바였어요. 오, 네. 신기해라. 상명대 동문이니까 또. 네, 그분이 이제 소개시켜준 알바인데 아이스크림 가게 알바였어요. 네, 젤라또 아이스크림인데. 아, 난 또 김인정 작가님이 소개해준다 해가지고 캐리커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처음에 이제 젤라또. 아이스크림 알바였는데. 이거 퍼주는 거야 이렇게. 네네. 그 알바를 그거 하면서 하는데 와 이게. 제가 왜 만화만 그려야겠다라고 깨달은 게 그거였어요. 네. 허공에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알바하면서? 알바하면서 그림 그리고 싶어 미치겠는 거예요. 어머나. 그러니까 끼니는 해결을 하는데 그림이 너무 그리고 싶으니까 허공에다가 이렇게 무슨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림을 그리고 있길래 이게 비주얼은 좀 무섭네요. 네. 좀 그랬죠. 근데 다행히 손님 많이는 없어서 그때 그러다가 아... 만화 그려야겠다. 안 되겠다. 그러니까 한 3주 하다가 이제 그만뒀어요. 네. 네, 더 이상 못 하겠더라고요. 시급은 잘 받고요? 시급 그때 3,500원이었어. 그 당시에. 그때도 진짜 최저임금보다 못했죠. 그렇죠. 네. 힘들었는데 그래도 그 덕분에 끼니도 해결하고 그래서 좀 괜찮았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왜 만화 쪽으로 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굉장히 유복했다거나 그런 분들은 찾기가 어려울까요?
이유가 뭘까? 아, 유복하신 분 계세요. 누구요? 저희 스승님인데 곽백수 작가님. 백수요? 본인이 고생은 다한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유복했다 이런 얘기 한 은근히 듣습니다. 도련님이세요. 뭐라고요? 도련님이세요. 도련님이에요? 백수 도련님? 네. 백수는 되게 좋아해요. 네, 친합니다. 백수쌤, 저 제 스승님인데 좀 스승님이라고요? 좀 네. 이따가 나옵니까? 네, 좀 이따가 네, 나옵니다. 그래갖고 아무튼 대학생활은 뭐 열심히 했어요. 나름 대학교도 굉장히 사랑했고 또 선배님들도 굉장히 또 좋은 선배님들 많이 계셔가지고 예, 뭐 결과적으로는 만화를 전공으로 했던 그 시기가 네. 지금 작가로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좋은 토양이 되었나요?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배웠던 것들도 배운 거지만 인맥들? 인맥들. 그 졸업하신 선배님들이 다 이제 이런 데서 하시니까 현업에 네, 계시니까. 현업에 계시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다르게 네. 정보도 알려주고 네. 아이스크림 알바도 좋죠. 중요합니다. 네. 아 저는 그냥 되게 반가운 게 있죠. 선배님들 이렇게 잘 되시고 나도 저렇게 돼야겠다 이런 목표. 목표. 목표가 뭔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면서 위안이 되잖아요. 전 몰라요. 저를 보면서 물어보셔봤자 그런 느낌 아닐까요? 홍쌤도 아시는구나 역시. 전공자들. 그쵸. 그냥 예, 저렇게 잘 돼 있는 사람 혹은 잘 되어가고 있는 후배들을 보면 그냥 왠지 모르게 뿌듯하잖아요. 나랑 유난히 뭐 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렇구나. 잘 되어가고 있구나. 하긴 그 느낌 다행이다. 그 느낌은 있죠. 내가 꼭 필요해서 알아야 한다면 전화번호를 알아낼 수 있는 정도의 느낌이라면 왜 한 달에 건너면 알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같은 동문이니까 네. 그런 느낌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허. 그런 거랑 좀 다르지만. 아, 달라요? 네. 그리고 동양 철학이 키워서 네. 가난 속에서 담금질 돼요. 네. 상명현대가 배출한 네. 홍비치라 작가님 이제 좀 있으면 데뷔입니까? 그럼 이제? 네, 데뷔요. 좀 있으면 데뷔예요? 아니에요? 저는 데뷔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시간이 길죠. 네, 이제 고 얘기가 나올 차례입니다. 이야기가 좀 길어서. 아 좋아요, 좋아요. 근데 이 이야기가 사실은 정말 잠깐만. 예상했죠, 여러분들. 여기 대학교 왔는데 지금 한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통 본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데뷔 준비를 포함한 이 뒤에 슬픈 이야기들 결과가 좋으니까 슬픈 과정의 이야기들은 2장으로 묶어서 다음 방송에서 여러분들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겠죠? 네, 그럼요. 어떻게 전공을 겪으셨던 분으로서 여러 가지 공감이 가실 것 같기도 한데 홍란재 네. 박사님 공감이 되죠. 근데 아직까지는 입학해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까지만 이야기시니까 네, 근데 그냥 저도 공감했던 바는 그냥 당연히 만화를 좋아하니까 만화과가 있으면 당연히 가야겠다라는 게 그냥 그러니까 뭔가 되게 누군가 강력하게 밀어서도 아니고 그냥 그게 너무 당연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길을 좀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화가가 바로 되는 길을 만약에 알았더라면 그렇죠. 맞아요. 저도 바로 된 게 더 좋았을 수도 있고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진짜 왜 대학을 굳이 안 가신 분들이 더 되게 잘 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빨리 이제 먼저 계시죠. 현장에서 일을 하시니까 저는 이제 모르니까 그 길을 몰랐기 때문에 대학을 맞아요. 선택을 했던 거고 대학을 선택했던 것들이 나중에 또 좋은 결과로 이어진 부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네. 좋습니다. 들어주시는 분들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지도를 그리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어렸을 때 서브컬처계의 세례를 받고 자라서 목표지향적으로 공부에도 빠져보고 결국은 전공이란 길을 선택해서 만화가를 향해 돌진하고 있는 지점까지 왔습니다. 이 다음 주에 이어질 홍비치라 파트 2에서는요 어떻게 상명대라는 전공 속에서 인맥을 바탕으로 되게 이상한데? 다양한 네트워크 속에서 어떻게 만화가가 만화가로 데뷔하는 데 성공하셨는지 그 과정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하고 다음 녹음에서 보죠. 네. 청가문화 산업대학교가 주관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이종범의 툰스쿨의 롱터뷰 오늘은 홍비치라 작가님의 파트 1이었습니다. 전 만화가 이종범이었고요. 저는 홍란재였습니다. 네, 홍비치라 작가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